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지는 정말 몰랐어요. 삼시가, 내가 가지 말라겠다 아이가. 아니라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가 서울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가 돈 벌게. 가지 마라 삼시가. 가모 네 고생 내 고생이다. 알았으니 너나 재배하거라. 그럴게예. 장이한테는 말하지 마이소. 장이 알면 지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았어요. 알았다. 너가 자라. 뭐하는 늦었는데 불 끄고 자자. 소개장을 해? 그래. 네 머리털 나고 처음 취직하러 가는데 그래도 소개장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아침에는 쑥스럽게. 아, 지 소개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거 하고 소개장 하나 탁 들고 가는 거는 모양새가 다른 법이다. 내가 니를 4살 때부터 봤을 게 내만큼 니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하긴 그래. 니 글씨 쓸 줄 알지? 한무예. 이래봐도 국민학교 3학년은 마쳤다 아닙니까? 구구단도 외우고 한글도 뗐습니다. 맞다. 제발 공부도 잘했지. 그럼 내가 부를 테니까 니는 받아줘 그래. 쥐가 얘. 내는 글씨를 모른다. 아예. 한 불렀고 있어. 내는 개똥어매고 이하는 삼식이다. 이름은 빼줘. 소개장 이름을 빼 뭐야 너. 알았구해. 계속 하이소. 야 이름이 와 삼식인가 하모. 4살 때 저 아버지가 캐온 500년 묵은 산삼을 야가. 알았다 알았다. 이 얘기는 빼고 가지. 이하로 말할 것 같으면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얼라보고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예. 일찍이 약촉해서 제 식구들 먹여 살린 효녀 중에 효녀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열몫은 하는 나라예. 야를 식무로 거둠은 그야말로 냉담한 겁니다. 적극을 부끄럽습니다. 어떤거 다 사실인데. 이래 생각해보이 네 인생도 참 기구하다. 뭐가 얘? 부모 잘못 만나서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 아이가. 어디? 지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지. 지만 아니었으면 지조도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소리 마라. 그게 왜 네 때문이고 다 너가 어메 때문이다. 그랄게네. 다시는 그런 생각 마라. 근데 아침에 와. 혹시 지 아버지 아십니까? 누가 아버지? 지를 낳아준 친아버지. 모른다. 너가 어메가 말 안 해줬더나? 네. 하기야 너가 어메도 잘 모를 끼다. 와예? 그거는 너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어쨌든 삼시가 서울 가면 몸조심해야 된대. 서울에는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 카더라.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 그래,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고맙습니다, 아재. 잠깐만. 아들아. 뭡니까? 서울 가는 기차에서 사이다 한병 사 먹으라. 개하십니까, 어째? 어른이 좀...